6월 첫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6월 또 어떤 일들로 채워갈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또 나온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OPEC 플러스의 회의도 진행이 됐죠. 이 부분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속적인 혼조세가 이어졌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결국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마감 상황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51%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도 0.8% 강세였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리면서 0.01%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는 특히 세일즈포스 그리고 유나이티드헬스가 강한 분위기였는데요. 그간 강세를 유지했던 엔비디아는 금요일장에서 소폭 후퇴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좀 돋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0.79%,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날 $1,100 선이 깨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형주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0.1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0.5% 오름세였습니다. 알파벳도 0.23% 강세였습니다. 다만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기술주 부분에서 좀 하락하는 대형주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그래도 대체로 상승한 그런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오를 때 대형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섹터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OPEC 플러스 회의가 지난 주말 사이에 열렸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OPEC 플러스 회의를 앞둔 뭐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특징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델 테크놀로지스가 첫 번째 특징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17%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AI 서버와 인프라 호재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서버 백로그, 즉 수주 잔량이 예상보다 작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28%의 폭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보스턴 비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갭과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일본의 주류회사 산토리가 이 보스턴 비어와 인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주가 바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가격지수,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금요일장에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 PC 가격지수란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는 이 PC 가격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중 에서도 근원 PC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4월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3개월째 계속해서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에 머물고 그리고 좀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반전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날 개인 소비 지출 그 자체에 대한 지표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3월에 0.7% 증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둔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0.1%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크게 민감해지면서 소비를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아주 큰 기둥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골드만삭스는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기존 2분기 GDP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춘 2.8%로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함께 차트를 보시면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GDP 나우에서도 일주일 전보다 이 2분기 GDP 예상치가 0.8%포인트 낮아지면서 2.7%로 제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1분기의 GDP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3%포인트 낮은 1.3%로 잠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하고 또 성장률 전망치가 둔화하는 것을 보면 경기가 식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식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 부인 이직 보고서도 준비가 돼 있고요. ADP 고용 보고서, 챌린저 감원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망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고용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고용 지표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전문가들이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ECB가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가능성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된다면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첫 피벗을 보이는 그런 나라가 ECB가 유럽 연방이 되겠습니다.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1.18%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감산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발표가 된 만큼 월요일장에서 유가 반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다렸던 PCE 지표가 예상치에 그저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금값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87% 하락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hat you're seeing yesterday and today is the basic, the risks of concentration and broad equity leadership. So what I mean by that is tech stocks, the IT sector, the S&P 500, they were down over 2% yesterday, despite and the S&P was down 70 bips. And so they dragged the whole sector, the whole S&P 500 down because 9 of the 11 sectors were actually up. And today something similar is happening, where you've got IT sector now down again about 2%, but you've got about half the sectors positive, which is why these non-tech sectors are doing well, which is why you're seeing the Dow positive. On the one side, the NASDAQ is down the most. In between, you've got the S&P. I think the great concern that we have, perhaps the market's showing that today,
is whether the Fed is even driving the bus. One of the things that was interesting this week is that you had two Treasury auctions, Tuesday and Wednesday, where demand was less than expected, and it drove a bit of a spike in the Treasury yields. So that could be concern about this really large federal debt that we're running, over 100% of GDP. And you know, the just the interest rate servicing is now one of the largest elements of the annual budget. So these are concerns that the Fed just, you know, really doesn't control.